빠방하이, 오래간만에 돌아온 포켓몬 콘텐츠. 오늘은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초대 주인공 지우의 비밀들을 탈탈 털어봤는데요. 20년이 넘게 모험을 떠났던 만큼 숨겨진 이야기 또한 정말 많습니다. 마개주 된 지우의 디자인부터 슬픈 과거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5개 순위는 새 영상, 뒤에 2개 순위는 리메이크이니 참고해주세요. 포켓몬스터 지우의 소름돋는 비밀 탑7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주인공 한지우. 1997년부터 시작된 모험,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얘는 얼굴이 대체 몇 개야? 그 시절 아재들이 기억하는 지우의 모습, 요즘 MG 지우의 모습, 변하기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먼저 무인편 지우, 본가 시리즈의 주인공인 레드를 바탕으로 탄생한 이 캐릭터. 1세대 당시에는 레드가 지우인지 지우가 레드인지 둘의 경계는 희미했습니다. 이후 호연지방에 새로운 여행을 위해 떠날 준비를 하던 지우, 엄마는 깜짝 선물을 건네주 는데요. 짜자잔, 바로 에이지 시리즈의 복장. 이때까지만 해도 얼굴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죠. 하지만 DP, 데스티위시, XY, 선앤문을 거쳐 지금의 지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얼굴만큼 셀 수도 없을 활약을 보여준 지우. 긴 시간 동안 팬덤을 쌓아오며 지우 이꼴 포켓몬 애니 시리즈일 정도로 포켓몬 애니 그 자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장기 출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1997년 무인편 방영 이후 인기몰이를 톡톡히 했던 포켓몬스터, 이후 다음 시리즈인 에이지까지 흥행을 하며 무난한 성공을 거두는데요. 문제는 포켓몬스터 DP에서 시작, 에이지편에서 지우가 배틀 프론티어를 제패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지우와 피카츄의 능력은 그대로 리셋. 왜 시즌마다 능력치가 0으로 리셋되나요? DP 시리즈를 기점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했다는 게 이유였다고는 하지만 시리즈의 평가를 크게 하락시켰죠. 이후 새로운 시즌마다 지우를 차기작의 주인공으로 연임하기 위해 우승 절대 안될의 시전 호불호를 세게 타 하며 시청률 또한 바닥을 향해 갔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이니 지우에 의해 작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스토리를 잘 이끌어도 결말에 지우가 성장하지 못하면 혹평, 지우 작화의 변화, 사소한 설정 충돌에도 욕먹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주인공을 바꾸면 되잖아요. 말이 쉽죠.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킨 지우가 하차하는 것은 시리즈를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이나 유지한 걸 굳이 지금 바꿀 결정적인 이유도 없던 거죠. 물론 제작진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빈나, 세레나 같은 초보에 가까운 서브 주인공을 넣어 주인공의 능력치를 골고루 나눠 갖게 한다든지, 실제 게임의 주요 인물이었던 아이리스, 앤, 코르니와 같이 게임 기반의 콘텐츠를 애니화한다든지, 포켓몬스터 W처럼 더블 주인공 체제를 채택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 시리즈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딱히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이랬던 지우가 결국 하차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지우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거죠. 드디어 우승해서 좋긴 하지만요, 왠지 모를 씁쓸함. 그래도 하차하지는 않겠지 했는데 결국 공식 하차 결정. YTN 뉴스는 물론 세계 온갖 뉴스에도 나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쉽긴 하지만요, 지우 하차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짱구나 도라에몽 같은 일상물이면 모르겠지만요, 포켓몬은 서사가 확실한 어드벤처 장르이기 때문이죠. 지우 하차하고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우와 피카츄의 헌정 스페셜 편인 내 꿈은 포켓몬 마스터 방영이 끝났습니다.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결말로 지우랑 피카츄도 하차, 로켓단도 하차. 지우는 몰라도 피카츄랑 로켓단까지 하차라니 아쉽지만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 후 새로운 시리즈 포켓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뒤에 서브 타이틀도 떼어버리고 포켓몬스터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 리코와 로드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됐죠. 주인공 리코가 정체모를 조직 익스플로러즈에게 파트너 포켓몬을 빼앗기고 각종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리는 스토리입니다. 옴니버스 느낌이 강했던 지금까지의 포켓몬과는 다른 스토리 중심의 전개. 지우와는 정반대의 소심한 성격의 리코, 은근한 미스터리 요소로 아예 색다른 느낌이라 신선하다, 포켓몬이 아닌 것 같다 등의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청률은 여전히 1% 초반대에서 헤매며 조금씩 떨어지거나 화제성이나 조회수도 답보인 상황이죠. 방영 전에는 지우의 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지우 떡밥도 아직 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초반 부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뭔가 승부수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네, 지우는 포켓몬 레드의 레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이게 지우 모자의 컨셉 아트, 레드의 모자와 유사한 디자인이었고요. 전체적인 외형, 캐릭터성까지 폭붙, 동일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했죠. 사실 애니메이션은 52화 완결 예정으로 이어간다고 해도 게임처럼 계속 주인공이 바뀌는 컨셉이었지만요. 예기치 못한 흥행으로 지우아차 실패, 캐릭터까지 분리된 겁니다. 그냥 계속 주인공 하면 됐잖아요. 애니 세계관 역시 방대해지면서 분리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레드의 캐릭터성도 지우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애니팬, 게임팬도 갈려있는 데다가 같은 캐릭터라면 맞춰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편의상 분리시킨 겁니다. 레드 이 녀석 보통 먼치킨 캐릭터가 아닙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박사로부터 포켓몬과 도감을 받고 트레이너가 된 레드. 관동지방을 여행하면서 체육관 배지를 다 얻고 로켓단을 혼자서 해산시켰죠. 포켓몬 리그에서도 승리, 관동지방의 포켓몬 챔피언이 됩니다. 이후 블루시티를 향하여 전설의 포켓몬 뮤츠까지 제압했죠. 1세대로부터 3년이 지난 금은 크리스탈 세대, 이미 전설적인 존재가 됐는데요. 플레어 리그 우승 후 히든보스로 재등장합니다. 유일한 대사는 점점점 이기더라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후 시리즈에 단골 등장하며 챔피언보다 센 전설의 주인공이 됐다는, 우리가 레드를 잘 살펴봐야 하는 점. 물론 초반에 노선이 확 갈리긴 했지만 지우가 레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레드처럼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면서 챔피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시청률이나 화제성도 아직 높지 않은 데다가 화수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시청률 때문에 25년간 지우를 잡아놓았던 제작진이 지우와 칼 손절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멋짐 찰찰 완성형 지우 보는 것도 기대되네요.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지우의 하차. 코난의 완결라면 같은 느낌일까요? 전설의 포켓몬 마스터 한지우, 아니라 전설의 포켓몬 한지우. 여러 사람이 타있는 보트도 거뜬히 옮기는 것은 기본. 무거운 통나무도 한 손으로 들어 옮기고요. 주먹을 내질러 크리스탈을 격파, 몸통 박치기로 쇠철창을 박살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약과. 전설의 포켓몬 지우의 미쳐버린 행적들을 소개할게요. 하나, 파워. 지우와 피카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다 아시죠? 머리 위부터 어깨, 심지어 손바닥 위까지 하루종일 지우에게 매달려 있는데요. 피카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려 6kg이거든요. 브라살빈과 유토브 역시 지우의 몸에 자주 올라탔지만 각각 16kg, 15kg라는 거. 지우의 머리 위에 올라간 히포포타스, 얘는 딱 봐도 무거워 보이잖아요. 무려 49.5kg. 대한민국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평균 몸무게가 40kg 안팎이니까요. 자신보다 더 무거운 히포포타스를 머리 위에 얹고 한 손으로 안은 채 밧줄까지 탄다는. 이외에도 지우가 번쩍 들어올린 샤오꿀의 무게는 55.5kg, 품에 안겨있는 예버라스가 72kg, 마지막으로 지우가 엎어치게 한 뮤츠의 무게는 무려 122kg. 와? 둘, 포켓몬과의 배틀. 피카츄와의 첫 만남 이후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넘게 전기 공격을 당한 지우.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탈탈 털렸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100만 볼트에 단련된 지우의 엄청난 맷집. 금속도 부숴버리는 리오르의 파동탄을 급수에 맞고도 멀쩡하고요. 제라오라의 특급 전기 기술에도 끄떡 없었다는. 심지어 직접 싸우기까지 합니다. 막대기 하나로 독침붕들을 물리치는 것쯤은 쉽고요. 루카리오와는 한바탕 땅바닥을 구르기까지. 하지만 이런 미친 피지컬을 자랑하는 지우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슬이. 얘는 얼마나 센 건지 무섭네요. 앞서 말했듯 태초 마을을 떠난 지우의 여정은 무려 26년. 사실 라떼는 지우가 뭘 하든 별 생각 없이 봤지만요. 나이 먹고 다시 보면 짠내 대폭발입니다. 이런 장면 불에 타고 떨어지고 얼려지는 건 기본. 로켓단들 상대하랴, 트레이너들 상대하랴,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아셨나요? 먼저 고스트 성에 방문한 그때, 이때는 유체이탈했고요. 많은 포덕들의 눈물을 훔쳤던 이 장면, 누와 뮤츠의 싸움에 휘말려 둘이 되질 않나. 극장판 레인저와 바다의 왕자 만화패에서는 바다의 왕관을 찾아 헤매다 익살 위기에 처하죠. 탄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지우. 그래서일까요? 괴담도 정말 많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지우 사망설. 사실 지우는 여행 초반부에 세상을 떠났고 모든 게 상상이라는 괴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이라고는 듣지 않는 피카츄와 여행을 떠난 지우. 깨비찬물에게 쫓기죠. 지우는 사람의 몸으로 그 수많은 깨비찬물이들에게 맞서는데요. 그때 번개가 지우와 피카츄, 깨비찬물에게 떨어지고 화면은 섬광으로 휩싸입니다. 벼락을 맞고 깨어난 지우가 가장 처음 본 건 평생 한번 보기 힘들다는 전설의 포켓몬. 이후 애니메이션의 분위기가 묘하게 반전됩니다. 소름 돋는 점은 지우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슬이나 오박사 같은 인물들도 갑자기 급친절해졌다는 것. 이후 지우는 몇 번이고 죽을 위기에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요. 지우가 영원히 10살인 것도 모두 지우의 시간이 멈춰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어이없는 괴담이긴 한데요.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과 비슷한 오피셜 결말이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엔딩은 무려 25년 전에 기획됐다는 사실 아셨나요? 극장판인 뮤츠의 역습조차 영미권이 아닌 영화 최초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초대박에 지우를 하차시킬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이 대박의 중심엔 레전드 각본가 슈도 타케시가 있습니다. 요술공주 민키, 전국마신 고쇼군 등 여러 작품을 집필한 작가인데요. 밝은 소재 속에서도 무겁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로 유명합니다. 이 작가에겐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주전사 발디오 의 조기 종영으로 각본을 끝마치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에 충격을 받은 작가. 이때의 트라우마로 이후 모든 작품을 조기 종영을 염두에 두고 결말을 미리 써놓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이건 포켓몬도 마찬가지. 뮤츠의 역습이 나오기 전부터 최종화를 미리 구상했는데요. 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어느 날 포켓몬들은 자신들이 이용만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들에게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 리더로는 중반부쯤 더욱 강력해진 지우의 피카츄를 추대하죠. 그리고 피카츄에게 포켓몬 편에 설지 인간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합니다. 지우와 피카츄는 고민 끝에 인간과 포켓몬은 공존할 수 있다며 싸움을 말리는 쪽을 선택하는데요. 그 예로 인간, 포켓몬과 오랫동안 공존해온 나옹이가 앞장서죠. 마지막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끝낸 뮤츠가 등장. 상대가 포켓몬이든 뮤턴트이든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존재이든 어떤 것과도 공존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긴 세월이 지났으니 노인이 된 지우는 문득 포켓몬과 함께한 과거를 떠올립니다. 이내 긴 모험 동안 만났던 모두가 지우 앞에 나타나죠.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지우는 꿈에서 깨어났으니 모든 게 지우의 상상이었다는 결말. 와? 나옹이가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지우의 꿈이었기에 가능했다는 복선도 있죠. 진짜 이렇게 결말 냈다간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모든 게 꿈. 이렇게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결말이지만요. 90년대 후반까지 그렇게 흔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꿈으로 표현한 이유 역시 철학적이죠.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공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꿈에서나 이룰 수 있는 이상임을 나타낸 거라고 하죠. 이처럼 작가는 인간과 포켓몬의 공존, 이 주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포켓몬 배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는데요. 동물학대라고 생각해 싫어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승리에만 집착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하죠. 지우 역시 영원히 우승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대신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포켓몬과 공존하며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주된 스토리였죠. 이런 성향은 포켓몬 초창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댐 공사를 방해하는 디그다를 공격하지만 알고 보니 자연보호를 위해서였다는 에피소드, 호텔 건설로 독파리의 서식지를 파괴해 벌어지는 에피소드, 인간의 욕심으로 태어난 뮤츠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 모두 공존에 대한 주제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작된 극장판 3편에 삭제된 시나리오, 이 내용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간과 포켓몬 외에 모든 동물은 멸종한 포켓몬 세계관.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고 이 화석이 깨어나 미친 듯이 질주라하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공룡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요. 인간과 포켓몬밖에 없다고 믿었던 세계에 제3의 동물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동물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이 세계는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인간과 포켓몬 모두 티라노사우루스를 본능적으로 막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공존에 대한 주제의식으로 상당히 철학적인 시나리오였는데요.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다며 삭제됐죠. 이후 작가가 포켓몬에서 하차하고 배틀물로 완전히 변신하며 기존의 작품성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초창기 포켓몬은 진짜 레전드였는데 다시 예전 폼 찾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지우. 포켓몬 처돌이도 이런 처돌이가 없었는데요. 퀴존토와는 처참하게 이별했지만 포켓몬이라고 하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진심입니다. 하지만 지우의 이런 성향이 슬픈 과거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지우가 과거에 왕따였다는 설정이 있거든요. 먼저 지우 엄마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우 엄마는 태초하우스라는 여관을 운영하는 집 딸로 태어납니다. 아빠는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겠다며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고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 트레이너가 꿈이었던 지우 엄마, 오박사에게 트레이닝을 받을 정도로 열성이었지만요. 태초하우스를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19살이 되던 해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떠날 생각이었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네, 지우 아빠요. 공인 포켓몬 트레이너 지망생이었던 지우 아빠는 여행 중 태초 마을로 잠깐 들렀습니다. 그리고 둘이 첫눈에 반하고 말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의 꺼린 초고속으로 지우가 태어납니다. 그것도 지우 엄마 나이 19살이에요. 더
놀라운 건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겠다며 지우가 태어나자마자 떠나버렸다는 것. 슬픈 일은 항상 한꺼번에 닥친다고 하죠. 그 시기에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지우 엄마는 홀로 지우를 돌봅니다. 그렇게 아빠가 없는 집에서 자라난 지우. 무인편 보면 알 수 있듯이 철이 없는 모습도 많았는데요.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렸을 땐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않고 포켓몬 트레이너의 꿈을 키워왔죠. 지금도 친구에 대한 언급이며 떡밥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더 포켓몬에 집착했는지 모르죠. 이건 슈도 타케시 작가가 쓴 포켓몬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지우 엄마는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우도 아빠 언급이 딱히 없는데요. 초창기 설정이다 보니 변경된 점도 많지만 큰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 가정사를 알고 나니 더 짠하네요. 후속편엔 지우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추억의 애니 포켓몬스터. 25년간의 긴 여정은 비록 끝이 났지만요, 우리에겐 영원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아직 포켓몬의 소름돋는 비밀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 라플라스.